4차 산업혁명과 농업의 만남. 전기료를 걱정하지 않는 지능형 난방기. 이제 난방도 스마트하게. 온풍기가 냉방에 습도 제어까지. 절대 마르지 않는 온풍기. 사계절 사용 가능한 성공 농업의 필수품. 미래 파워콘. 온실 난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농업인의 동반자. 미래 냉열 산업 20년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이제 난방도 시스템이다. 물 주는 난방기, 식물 생육에 맞춤형 생육 환경을 제시합니다. 농사는 한 40년 했고요. 재배는 허브를 재배하는데 면적은 여기 서울에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그냥 만 평 이상 되는 농가입니다. 농사를 대한민국에서 한 40년 했으면 연탄도 해봤고 수막도 해봤고 기름도 해봤고 뭐 해볼 수 있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난방 방법은 두루 다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 전기로 싹 다 바뀔 것 같아요. 작년에도 그 온풍기가 몇 대 있었는데 올해 아마 전기로 싹 다 바뀔 것 같아요. 기계 다루니까 좀 쉬워야 되겠다. 그 다음에 화재 염려가 없어야 되겠다. 비용도 농업용 전기를 쓰니까 그 연료에 대비해서 그 기름 떼는 것보다 적게 들어갔다. 굉장히 오래됐죠. 미래 거를 놓은 게 10년 이상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당시에도 기계가 좀 다른 데 한 것보다 좀 깔끔했어요. 디자인도 깔끔했고 AS 좋고 기계 하자 없고 그래서 다른 제품들도 간혹 가서 보는데 굳이 바꿀 이유가 없다. 그래서 필요한 데는 미래 거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초기 비용이 전기 증설하는 비용이 있고 기계값이 있고 그래서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것도 요새는 많이 낮춰졌어요. 예전은 그 종합관리를 했었는데 요새는 그 개별관리가 기계 하나하나가 개별관리가 되면서 그런 것도 비용도 많이 낮춰지고 뭐 스마트 농업 하는데 스마트 농업 쪽까지도 와서 뭐 핸드폰으로서 온도 제어도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편리한 점이 많고 1, 2년 하면은 그 거기에서 비용이 다 빠지지 않겠나 싶어요. 있는 돈으로 먼저 선투자를 하면 그 분명히 후회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래 냉열 산업은 고객 만족 100%에 도전합니다. 끊임없는 기술 개발로 농업의 4차 산업을 선도하겠습니다. 오중 안전장치에 리모컨 제어에서 핸드폰 제어는 기본. 온풍기간 상호통신으로 피크부하 억제 및 온도 편차 제로. 농업인을 위한 최고의 기술과 열정. 지난 20년의 노하우가 여러분의 성공 농업을 지원합니다. 미래 냉열 산업은 미래 농업인을 위한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감사합니다.